계절 가을 울산 건나물이는 무얼 하고 있을까요? 야, 아침부터 지금 뭐 독서하는데요? 독서예요? 근데 저 거꾸로 아니에요? 아니 되게 열심히 보네. 그러네, 오랫동안. 많이 봤지. 책 보다가 졸리면 앞마당도 쓸어보고. 맞아요. 공부하기 싫을 때 막 청소하고, 괜히 주변 청소하고, 막 하나 깨끗해야 공부 잘 돼,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10분 공부하고 1시간 청소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. 조금 들어가, 조금 들어가. 아유, 조금 텐데. 청소해주려고? 아, 이거 뭐 룸 서비스인가요? 만족해요 지금. 지금 스스로 칭찬하는 거예요. 너무 깨끗하게 잘했다고. 아, 지금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. 내가. 참 혼자 이러고 잘 놀아. 아, 또 들어가요. 아, 저 무슨 모자예요, 저거? 알록달록한 거. 눈에 띄네. 거 눈에 딱 들어왔어요, 지금. 건우야, 뭘. 하나, 건우가 삼촌 모자 뺏어갔어. 괜찮아. 내가 다시 빌려주면 되지. 나 모자 하나 더 있는데. 그래. 건아, 잠깐 빌려주고 내가 다시 빌려줄게. 어때? 정답! 솔로몬! 우리 집 빌려줄까? 삼촌 모자에? 삼촌 고마워. 배고파? 모자 빌려줘서 고맙다고. 과자를 넣어서 줬어요. 그 대신 꼭꼭 씹어. 아유, 삼촌 또 목말까봐. 나 다른 삼촌도 주고 올게. 이거 주세요. 고맙습니다. 와. 어우, 저 과자 산 지 얼마 안 됐나 본데요. 소리가 살아 있는데. 네. 와, 맛있겠다.
네, 또 이렇게 펼쳐놓고 먹는 맛이 있어요. 예. 네. 무슨 맛일까요, 저렇게? 저렇게 한번 손으로 주워 먹고 한번 엎드려서 핥아 먹고 그런 재미가 있죠. 서로 주거니 받거니 정말 보기 좋습니다. 예. 어, 저 발 잠깐만. 발 저거 발가락 많이... 사이에 들어갔는데? 아, 누나. 못 봤어. 못 봤어. 지금 머리 들어갔다가 발 들어갔다가 지금 저 과자 무슨 맛일까요? 아, 예뻐라. 됐어. 진짜 잘 썼다. 나 갈아뒀어. 엄청 빌라드서 고마워요. 예뻐. 목소리도 저렇게 예뻐요. 아버님 지금 요리하시네요? 아빠 뭐해? 아빠가 오늘 또 새로운 거 만드는 새로운 거? 아니 근데 실례는 모르겠는데 저 열정은 진짜 짱이에요. 그래. 네. 나나 아빠가 뭐 넣는지 봐봐. 요즘 핫한 버블티야. 흑당 버블티. 이게 황금에 아빠가 아빠가 스톱하면 멈춰? 뭘 자꾸 이렇게 봐와가지고 자꾸만 들어. 밥에다가 뭘 넣는다고요? 어, 오케이. 어, 진짜? 됐어. 저거 되게 달잖아요. 저 밥 봤다고요? 잡곡을 눌러주세요. 심지어 잡곡 누르면? 난 진짜 아 저걸 어떻게 먹어요? 나은이 거느라 누르고 있어. 무슨 맛일까? 아빠가 다 되면 말해줄게. 나은이 거느라 누르고 있어. 아빠가 다 되면 말해줄게. 저 학생아 박조 씨 인터넷을 끊어야 돼. 이거 먹자. 저 뭐예요? 저 뭔데 장롱에서 나와? 김 아니에요? 김 자반? 아니 근데 김을 장롱에다가 숨겨놨나 봐요. 맛있어? 아빠 지금 밥 준비하고 계신데 저렇게 짠 김을 먹으면 애들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들이 먹을 반찬을 정성스레 만들고 있다. 어디서 본 건 많아서 달걀을 꼭 한 손으로 깬다. 소시지 하나 부치는데도 뭔가 많이 불안하다. 아 하여튼이 좀 많이 작다. 맛있겠다. 애들이 좋아하겠죠. 소리부터 맛있네. 옛날부터 전해져온 레시피는 틀린 적이 없죠. 우리 추호는 늘 자신감에 차있다. 또 만드는 것만큼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또 어떻게 디쉬 올리느냐인데 예쁘게 한번 올리고 있어. 어 밥은 다 됐네. 처음 한 것처럼 이게 맛이 그럴싸할 것 같은데 냄새도 좋고 여기다가 조금만 이렇게 반짝반짝 넣어주시면 아시지? 아, 짜잔 아이고. 맛있겠지. 검색어 올 것 같아. 아빠 저번 날에 국수 만든 거 엄청 그래도 추호 아빠가 만들면 좀 핫하게 됐었어요. 알아? 몰라. 나는 모르지. 한번 먹어보자. 어, 새끼 근데 생각보다 괜찮네. 아빠 맛있게 드세요. 어디 어디 어디. 맛있다. 아 진짜요? 약간 약밥이라고. 약밥 아 그래, 나 약밥 맛이 날 것 같아. 나은이가 맛있다 그래야 그러니까... 진짜 맛있는 거예요. 아, 미간이 조금 약간 찌푸려졌는데. 또 먹고 싶지? 봐봐. 인정? 어 그래요? 아빠 먹는 법 알려줄게. 응? 먹는 법도 있나 봐요. 이거 TV야 봐봐. TV? 아니. 아직 이거 소시지랑 계란을 아래다 놓고 밥을 와. 그리고
뭐 좀 맛있긴 할 것 같아요. 맛은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저 소시지와 김자반은 뭐 그게 팁이야 팁. 소세지 위에 계란을 넣고 김을 넣고 위에 올리면 끝. 그리고 아 크게 입 크게 벌리고 먹어보세요. 어때? 맛있다. 맛있지? 어떻게 이거 화제 될 것 같아 또? 응. 어우 잘 먹네. 맛있지? 아, 저 건우는 뭐 하는 거예요? 건우야, 이게 흑당, 흑당 건우야. 이게 흑당. 왜 안 먹었어? 아, 건우는 아까 지금 김자반을 많이 먹었어요. 그게 또 뱃속에 들어가면 불어요. 맞아요. 화제고 뭐고 안 먹어요. 다음에 그냥 아예 김자반 밥으로 갑시다.